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으로 우리가 외쳐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면 그것을 어느 정도 깨닫고 맞아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진 분이지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 건강치 못한 경우에는요 오히려 은혜가 비추어지는데 은혜의 빛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등지고 그 그늘을 찾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이런 경우 보면 굉장히 안타깝지요. 삶의 성패는 이 많은 관계 속에 달려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느냐, 그분이 주신 구원을 받았느냐, 또 하나는 사랑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 주신 분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고 좋은 관계 속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의 상황 속에서 우린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나아만 장군의 치유 사건이 있었어요. 그가 치유받은 그 원인에 보면은요 좋은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그의 집에 있는 작은 여종의 소리를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던 그 메시지를 처음엔 거부했지만 그 마음속에 남아있었어요. 또 그 가정에서 그 아래에 있던 종들이 하는 충성스러운 조언을 귀 기울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칫 질병 가운데서 인생이 끝낼 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치유받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했음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죽은 것 같은 삶에서 생명으로 전환을 이룬 거죠. 근데 이 큰 은혜 사건 배후에 은혜의 그늘진 면을 보게 됩니다. 은혜 자체는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 은혜로 나가지 않고 등진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그늘입니다. 아직 죄 많은 인간에게 벌어진 일이겠죠.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게하시라고 불리우는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에게서 그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게하시라는 사람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사가 그에게 찾아온 아람 장군에게 사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사자가 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엘리사의 시종자 중에서 제일 앞선 사람이었거든요. 그를 보내서 그가 엘리사의 말을 대언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담그라 했을 때에 즉시 본 게 뭐냐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접받지 못했다고 분노하며 펄펄 뛰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아마 크게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선지자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구나. 영적으로 아주 무식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권위로 이야기하는데 귀로 듣지도 않는구나. 존중심이 없구나. 교만한 이방인이요 무지한 이방 장군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더구나 자기를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는 사람을 좋아하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의 종들의 충성스러운 이야기를 듣더니 돌이킵니다. 요단강으로 가요. 열왕기하 5장 14절을 보니까요 나아만이 내려가서 요단강에 일곱 번 본을 잠갔으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신기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게하시가 조금 불만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이란 나라는 그 동족인 이스라엘을 늘 위협하는 나라예요. 전쟁으로 그 나라 사람을 많이 죽이고 사로잡아 가기도 했어요. 그 장군이 이곳으로 올 때 여종의 말을 듣고 왔는데 그 여종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간 아이였어요. 그러면 그 장군이 건강해지면 그 나라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기분 나쁘고 국가적으로 생각해도 위협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토 히로부미가 중병이 들었다고
목사님이 가서 안수해서 고쳐줬다고 생각합시다. 아, 뭔지 기분이 나빠요. 생각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에게 치유와 구원을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불만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치유받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서 기쁨으로 나에게 예물을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거절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16절을 보면은요,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 사이에 왔습니다.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온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신앙 고백도 했어요.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려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안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딱 잘라 거절합니다. 금과 은을 수레에 실어서 아마 삶이 뒤바뀔 만큼 큰 예물을 갖고 왔는데 눈길도 안 줍니다. 시종 기하시는요, 내심 섭섭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의 종 중에서 수제자와 같은 자면은요, 그가 엘리사 아래에서 엘리사가 운영하는 선지자 학교도 운영했을 것이고 많은 오가는 사람을 접대도 했을 것이고 행정과 모든 것을 맡아서 운영을 했을 것인데 그 모든 게 땅밭을 할 수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헌금도 헌물도 해야 사람도 키우고 사역도 하는데 더구나 아직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라로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받아둬야 안심할 수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이 좋은 기회를 맹세하여서 날려버리는 것 같아요. 서운할 거예요. 자기와 사인을 했다면 지금 곳간이 비었습니다. 이걸 채워야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야기도 했을 텐데 그냥 마음 좋게 괜찮다 안 받는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만이 쌓이죠. 그럼 엘리사는 왜 그랬습니까? 정말 주위 사람 무시하거나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게 있어요. 그에게서는 재물이라는 열매를 취할 게 아니다. 헌금도 하고요, 받기도 하고 사용도 해야 되는데 그에게서의 열매는 재물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 만약 그 재물을 받으면 하나님을 이방의 신이나 무당처럼 물건으로 물질로 살 수 있는 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대가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보낸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열려있던 그가 그 말을 듣자 더더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해가지고요, 돈이란 대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결단을 보여줬어요. 열왕기하 5장 17절에 그 장군의 결단이 나오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이번 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육적인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에게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나만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며 감격했습니다. 엘리사도 흐뭇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은혜가 비추어진 자리에서 은혜 앞에 정면으로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짝 몸을 돌려서 자기 앞에 그늘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게하십니다. 민족의 원수가 치유받았어요. 아주 건방진 장군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굴러온 재물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졌어요. 나아만이 처음에 살짝 미웠는데 이제 엘리사도 미워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은혜와 기적이 눈에 안 들어와요. 참 이때가 참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우린 그 은혜의 빛 가운데 같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등을 돌릴 때 나도 모르게 그늘이 생기게 돼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그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가끔은 보면 실족하는 경우가 생겨요. 아니 다 충만하고 좋은데 말도 안 되는 사건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때마다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은 아 사단마귀가 틈탔구나, 이걸 대적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아직 어린 경우에는요 여지없이 넘어져요. 그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늘을 보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빛 가운데 나아가서 그 은혜 비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하시는요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실족의 길을 걷습니다. 그의 불만과 서운함은 점점 욕심으로 바뀝니다.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람 게하시가 자 스스로 말합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다. 그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게 받으리라. 그의 스승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아 그런데 제자가 그 스승의 지침을 정면으로 거절을 하네요. 그의 문제는 제일 먼저 그의 생각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아깝다는 생각. 그 많은 재물을 받아도 아 누가 문제지게 하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는 받으리라.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겁니다. 쫓아가서 무엇이든 받아내야 되겠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요.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찾아올 때는 먼저 생각 차원에서 찾아옵니다. 그럼 그 생각을 잡고 뭘 해야 됩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세상에서 온 것인가? 마귀가 준 것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귀나 세상에서 온 생각이라면요 우리가 그 즉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이라면요 아무리 불리하고 그런 것이 있어도 주여 내가 순종하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고 쫓아가면 됩니다. 먼저 생각에서 옵니다. 근데 생각으로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선택할 때는 내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기회인데 놓쳤다. 그의 스승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 따라 행한 것을 거부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거죠. 그는 그 생각을 다룰 때에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됩니까? 바로 자신의 위치, 직분, 사명을 중심으로 걸러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게하시를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는 엘리사의 사환이었어요. 이 바꿔보면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수종자였어요. 그 스승이 엘리야를 쫓다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자, 엘리야를 쫓는 게하시가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쫓다 보면은요, 이제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으로 능력 있게 사역할 만한 후보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신임해서 그의 수종들에게 맡겼잖아요. 아, 그런데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가 그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스승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내면에서 신분에 따른 사명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요. 오히려 욕심과 탐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유다처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죄를 짓기 전에 마음 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들어옵니다. 그때 분별해야 됩니다. 영분별이 그때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인가? 그때마다 깨어있어서 모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게하시의 마음에 욕심이 찾아오니까 엉뚱한 행동으로 전환돼요. 5장 22절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르되 평안한 아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게하시는 매우 영리했어요. 달려가면서 무언가 받을 명분을 생각해냅니다.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말, 이해할 만한 말을 꾸밉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죠. 솔직했다면요
그 스승을 밟지 말고, 아, 우리 스승 욕심이 없으셔서 그냥 은혜만 베풀고 돌았지만 우리 형편이 조금 요새 어려워요. 아, 그랬으면 최소한 정직한 말은 되는데, 스승을 팔아서 가난한 선지자 두 사람이 왔으니 그들에게 주라고 나중 써야 얘기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명분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죠. 나만은 감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이 서운하는데 기뻐하면서 요청보다 갑절을 더 줍니다. 은 두 달란트를 얹어줘요. 옷 두 벌은 그대로 주고요. 그는 그것을 장막에 감추고 주인에게 수종 들러 들어갑니다. 그때 주인이 얘기하죠. 열왕기하 5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중에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주인은 기회를 줍니다. 어디 갔느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번 거짓말한 다음에 또 다른 거짓말이 이어지죠.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 거짓말은 나만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짓말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물어본 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쳐버립니다. 그의 탐욕의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5장 27절에 보면은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비치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 자리에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만에서 거두어들인 나병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의 탐욕의 결과가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은혜의 되돌림으로 나타나요. 나만은 은혜 받았는데 적이었고 원수 같았고 하나님 모르던 나아만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 곁에서 늘 수종들며 중수하며 열심히 하던 그가 오히려 저주의 대상이 되었어요. 참이 무서운 겁니다. 내 욕심을 다루지 못하면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사망으로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서 다뤄야 될 영역이 바로 마음이에요. 특히 마음이 욕심이 찾아오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온갖 종류의 욕심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사람을 망하는 죄 가운데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욕심을 잘 다스려야 돼요. 사단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 마음에서 욕심을 품게 만들고 욕심을 죄로 만들고 결국은 사단마귀가 받을 그 최후의 대가인 사망의 자리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의 동기를 점검받으며 미혹에 빠지지 않고 죽게 붙어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거예요. 하나님의 종된 자세는 도대체 무엇인가? 엘리사는 여기서 하나님의 종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게하시는 어떤 자세가 부족했습니까? 열왕기하 5장 26절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망각했어요. 엘리사가 영으로 가서 그것을 다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그것을 그는 망각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탐하여 붙잡히면 안 됩니다. 지금이 재물을 탐할 때냐. 엘리사는 그의 스승에서 부름받을 때 자기 스승 그랬잖아요. 집을 내려놓고 물질도 상속권도 다 내려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의 스승입니다. 그의 스승에게서 게하시도 그걸 배웠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어야 돼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게하시는 아직 하나님도 잘 모르고 아직 버려야 될 욕심에 끌려다니고 있었던 거죠.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의를 할 때 돈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요. 너무너무나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종로로 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려면 물질의 종, 욕심의 종, 탐욕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야 되지요.
물론 기하지의 행동을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만해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좀 더 넓은 배경 가운데 보니까요,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은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 이 장면 보니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동료 선지자 중에 일찍 죽은 한 친구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정의 생활고가 극심했어요. 그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빚이 심각할 지경이라서 빚진 게 많아서 결국 그 아이들이 종으로 끌려갈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때 생각이 많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했는데, 평생 헌신했는데 결과가 빈곤과 비극이다? 이건 아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 기회 있을 때 나도 재산 마련하고 은퇴 준비하고 아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생각이 짧은 거죠.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작은 기름병 하나가 있습니다. 가져오라. 그리고 너희 집에 모든 것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만 많이 빌려라. 빌려와라. 그래서 다 빌려달았어요. 그러면 가서 기름을 부어라. 부었을 때에 그 모든 빌어온 그릇에 기름들이 가득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됐죠. 연약한 쪽의 사정을 돌아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까? 아유, 줄 위 일하다가 거지 되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죠. 앞에 어려운 형편만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를 열고서라도 우리에게 주실 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런데 계하시는 그 앞에 이야기가 마음이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을 얻으려고 이야기를 만들 때도요, 선지자 두 사람이 왔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꾸몄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뭐 돈이나 뭐 사람이나 그런데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욕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 욕심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해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해야지, 다른 욕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욕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된 자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에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지금 당장 놓친 것 같은 것, 그보다 훨씬 더 큰 것도 너희에게 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섭섭한 자리에서 괜히 자기 욕심으로 몰래 할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선지자여, 지금 창고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도 부족한데, 아이,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도 안 받고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야 됐습니다. 그럼 아마 엘리사 선지자가 이 말씀 비슷하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채워주신다, 걱정 마라 그랬을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갖고요, 성에 갇혔을 때에 종들이 호들갑도 큰일 났다고 펄펄 뛰니까 기도하여 그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가 둘러싼 걸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자상한 선지자예요. 물어봤으면 대답해 줬을 거예요. 그걸 못한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너는 지금 당장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믿음 갖고 살면 하나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 얘기했겠죠. 하나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배우길 원했던 것 같아요.
한국 교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 과거를 이야기할 때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돼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는데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결단했다는 건 난 죽어도 목사 목사는 안 된다. 근데 미국 유학 가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지금 저 분당 지역의 가장 큰 목회, 수많은 교회를 분립하고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경험한 게 그거예요. 아버지가 그토록 기도하며 열매를 거두지 못했는데 나의 때에 거두고 있다라는 걸 요즘 깨닫는다는 걸 이야기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한 교수님이 있는데 나이는 저보다 한두 살 적은데 아주 학적으로 뛰어난 분이에요.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목사로서는 재미나게 산 것 같은데 아들한테는 빵점 가깝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이분이 사명이 있어서 교회를 잘 목회해서 성장시키고 자립시키는데 은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만 가면 자립을 시키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 다른 교회로 청빙돼서 간대요. 그럼 또 작은 교회를 간답니다. 열심히 돼서 교회가 잘 든든히 있으면 또 다른 교회를 간대요. 그렇게 어릴 때 여러 번 이사를 다녔대요. 그래서 친구들 사귈만 하면 딴 데 가고 만날만 하면 또 딴 데 가고 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목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칭찬을 듣는답니다. 가는 곳마다 부흥시키고 은혜롭게 은퇴한 목사님으로 칭찬을 듣는데 나는 뭐냐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럼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귀국한 지 한 3, 4년 만에 그 우리랑 같이 다 만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면서 내가 따져보니까 7, 8억이 들었대요. 근데 미국을 갈 때 돈 거의 한 푼도 없이 갔대요. 근데 그 7, 8억을 어디서 줬는지 모르지만 은혜로 흘러와갖고 빚 안 지고 공부를 마쳤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풍성하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 행복하고 나는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그래도 은혜로 사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기도한 걸 내가 받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그 모습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당장 내 눈앞에 뭐가 없다고 해서 불만 원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예수 믿어갖고 왔는데 막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러는데 나는 평생 교회에서 험한 일하고 어려운 일하고 굳은 일하고 왔는데 인정도 못 받고 아 그럴 때가 있어요. 서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행하고 주님은 아시고요. 때가 되면 갚아주시고요.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요. 저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고요. 앞으로 내 자손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생각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늘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